안녕하세요. 모던 주부입니다. 주방 살림을 보면 뭐니뭐니 해도 결국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즐겨보는 살림 브이로그 속에도 스탠냄비가 계속해서 등장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녀들의 냄비는 진짜 새 것 같아요. 정말 끌어넘친 적 없는 우아한 자태이죠. 하지만 그걸 보다가 우리 집 냄비를 보면 진짜 한숨이 나와요. 열심히 닦는데도 어쩜 저렇게 지저분해 보이는지. 열심히 검색을 해봐요. 베이킹소다를 이용해라, 구연산 과탄산소다를 써라. 다 해봤죠. 특히나 과탄산소다는 많은 효과를 보았고요. 대부분은 지워졌지만 세월의 흔적은 안 없어져요. 냄비 속은 그나마 되는데 겉은 갈변돼서 그냥 지저분해 보여요. 포기하고 살았지만 세제 욕심 가득한 모던 주부잖아요. 결국 찾아냈어요. 아스토니쉬로도 안 되던 건데, 박키퍼 프렌즈. 아주 오래전에는 남대문 수입상가에서, 직구족이 생기면서부터는 아이허브에서 살림꾼들의 입소문이 난 제품이었다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알려준 거죠? 10년 넘게 쓴 냄비들이라서 찌든 때가 장난 아니에요. 예쁘게 살림하는 영상들을 보며 싹 다 새 걸로 바꿀까 고민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입한 제품인데 너무 좋아서 소개해봐요. 스텐후라이팬인데 거의 구리팬 같죠? 지난번에 찌든 때가 하도 심해서 과탄산소다 넣고 통째로 삶았어요. 그나마 나아진 상태인데 더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이 상태를 보니까 쓰고 싶지가 않아서 방치해두었어요. 여기에 물 묻히고 박키퍼 프렌즈를 뿌려줘요. 워낙 강력해서 살짝만 발라줘도 돼요. 가루니까 뿌려서 고무장갑으로 문질문질 해줘요. 안쪽도 철수샘이 과탄산소다 다 안되는 지경이니까 이걸 써줄게요. 이대로 방치해두세요. 1시간이 넘으면 부식될 수 있다는 무서운 말에 10분도 안 돼서 수세미질을 해줍니다. 사실 다른 냄비에 미리 해볼 때 이게 될까 싶어서 철수세미로 했더니 기스가 대박 나더라고요. 그냥 부드러운 수세미 쓰세요. 저는 망사 수세미로 문질러 줄게요. 사이사이는 솔로 문질러 주고요. 이제 물로 헹궈줍니다. 짠! 색깔이 완전 달라졌어요. 솔도 닿지 않는 부분만 잔재가 남았어요.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거의 새로 산 느낌이에요. 시간도 방치 시간까지 합쳐서 한 15분 정도 걸렸네요. 최고인 것 같아요. 단 연마 성분이 있으니까 연마제 제거 작업 해주셔야 돼요. 연마제가 심하진 않지만 살짝 묻어나요. 이건 접이식 식기건조대예요. 구독자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제품인데 다이소 거라서 품질이 좋지는 않아요. 저렴이 스텐 제품이라서 그런지 1년 정도 쓰니까 결국 녹이 생겼어요. 이것도 철수세미도 안 되더라고요. 제품 자체는 진짜 마음에 들어서 계속 쓰고 싶은데 새로 사도 똑같을 것 같아서 고민이었거든요. 이것도 물을 뿌리고 박키퍼 프렌즈를 발라줘요. 이건 사실 품질이 의심되는 저렴이 스텐이니까 5분 정도만 방치했어요.
그리고 브러쉬로 문질문질 해줘요. 오, 벌써 깨끗한 것 같아요. 양 끝은 녹이 심해서 한 번 더 문질문질 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헹궈줘요. 대박! 처음 샀을 때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이거 진심 너무 좋지 않나요? 살림 브이로거들은 워낙 살림꾼이니까 처음부터 깨끗하게 쓴다면 천연 세제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편하게 살다가 이제 살림 좀 예쁘게 해볼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이용해보세요. 새 냄비 안 사도 새 살림 얻은 느낌이실 거예요.